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의 미소입니다. 지난 연휴에는 파주에서 팀 연합 크리테리움 레이스 라이딩이 있었는데요. 코스는 파주의 어느 한적한 도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바퀴에 12km, 총 6바퀴를 도는 순환 코스로 중간중간 인터벌 치기 좋은 낙타로 이루어져 체중과 절대 파워가 낮은 저 같은 여성 라이더에게는 참 힘든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스일수록 더 전략적으로 힘을 아끼면서 타야 했는데요. 제가 속한 그룹 후미의 모습과 인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로 담아봤습니다. 뭐가? 내가? 헬멧은 부러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아, 시야가 좀 불편하겠는데? 좀 앞사람 콧물 뭐 이런 느낌인데?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요. 오늘 코스는 한 12km 정도 되는 낙타등 코스고 큰 어필은 없는데 찢어지기는 좋은, 어떻게 하기 좋은 코스니까 열심히들 뭐 인터벌 쳐주시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레이싱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포커스 팀 에이펙스의 김이두입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서우입니다. 유튜버 호윤이고요. 구독, 좋아요. 오늘 두 바퀴만 타고 제 영상 끝날 거기 때문에. 미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앞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픈 신호와 함께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저를 다 추월해 가시더라고요. 왼쪽으로 추월해 가기 때문에 자리를 앞쪽으로 잡고 싶거나 할 때는 왼쪽 편에 위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너를 돌자마자 고강도의 인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랩에는 같은 여성 라이더 정희 언니가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호윤 선수의 뒷자리를 차지하려는 더더마 선수, 이렇게 수신호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인터벌을 시작합니다. 이날 더더마 선수는 홀로 형광저지를 입고 나타났는데 물론 컬러도 시선을 좀 끌었지만 워낙에 인터벌이 강하고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의 라이더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의 관심을 받았던 라이더입니다. 관심도로는 거의 옐로저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남성 라이더들보다 절대 파워나 체중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내리막 구간에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막에도 좀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최대한 굴리면서 앞그룹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룹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인터벌을 치면 굉장히 반응이 한 템포 늦기 때문에 좀 불리한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달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룹 후미에 계속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인터벌이 세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날 주요 인터벌 구간은 약 1분에서 2분 정도 파워를 짜낼 수 있는 오르막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버티기 위해 힘을 아꼈다 할 정도로 강한 페이스로 진행됐습니다. 앞사람과 그룹을 따라가기에만 바쁘고 맨 앞에 BA 상황은 신경 쓰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 끝까지 내리막이 시작하기 전까지 힘을 놓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룹은 내리막을 시작하면서 더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룹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한 힘을 쓰고 나서 내리막에서 제대로 붙지를 못하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랙을 타신 분께서 벌어진 거리를 메꿔주시면서 다시 그룹으로 합류합니다. 중간중간 인터벌이 있다는 것은 선두에서 누군가 뛰쳐나갔거나 그 사람을 잡으려고 페이스를 올리는 것 때문인데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앞에서 어떤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룹 후미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대체적으로 코너나 오르막 구간 이후에 그룹 후미는 쉬어가는 영상을 보였는데요. 저도 그룹에서 낮은 페이스로 호흡을 고르고 다리를 풀면서 다음 인터벌에 대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6바퀴를 전부 탔고요. 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계시네요. 화이팅 하고 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파워를 길러서 남성 라이더들과의 레이스에서도 제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한번 갈고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선두의 움직임이 궁금하다면 호윤 더더마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